블럽이죠. 블럽은 데이터 뭉치입니다. 데이터 뭉치이고 이 블럽의 아이디는 그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해시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유비 변조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번 퍼블리시된 블럽은 영구히 네트워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예를 들어서 피어원이 자신의 영화를 하나 찍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무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영화의 어떤 주소도 만들 주소로 주소가 엔드해서 이런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파브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파브완은 그 사실을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는 P3와 P2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 왔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영화의 용량이 1기가바이트라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 하나에 벌써 여기서도 1기가, 여기도 1기가, 1기가 총 4기가라고 하는 영상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자원에 엄청난 낭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얘는 팝2에다가 이 사실을 또 전달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가 불특정 자수에 복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토렌토와 같은 디센트럴라이즈드 DB, 디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토렌토의 어떤 시드라든가 혹은 스왑이라든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나중에 플륨 DB라고 있어요. 플륨 DB 이 플륨 DB에 대한 설명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